윤석열 후보가 자영업자 피해 전액 보상을 위해서 취임 100일 내에 50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공약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확인할 게 있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주장에 대해서는 나라 빚을 늘려 나라를 망치게 한다는 황당한 주장으로 끝없이 비판을 해왔는데, 그러면 전국민 일상회복 방역지원금은 나라 빚이고 손실보상 50조 원은 어디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입니까? 아주 전형적인 내로남불같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황당한 망국적인 나라비 주장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도 답변해야 합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당과 충분히 상의하지 않은 것이라는 엇박자를 보이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는 원내대표 엇박자에 밀려 포기하실 것인지 이것도 지켜보겠습니다. 둘째, 국회가 열려있는 지금 당장 국회에서 검토해야지 왜 대통령 당선되면 한다고 합니까? 정부 예산이라는 것이 윤석열 후보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국회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대통령이 된 다음에 하겠다는 것은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지원하겠다는 것은 돈 줄 테니 찍어달라는 매표 행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집권 후에 추경하겠다고 미루지 말고 이번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해서 진정성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윤석열 후보의 공약이 진정성 없는 제안이 아니었기를 바라며 윤 후보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50조의 그런 취지를 살리려면 우리 윤호중 원내대표와 즉시 상의해서 2조 4천억에 달하는 소상공인의 지원을 두텁게 하고 6조 원 발행으로 예정되어 있는 지역화폐 액수를 늘리고 남는 액수가 있는 걸 가지고 초과 세수를 체크해서 일상회복 방역 지원금 문제를 상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